6개, 7개 틀리고 11개 맞았어. 반은 더 맞았어. 나도 맞았다고 했어요. 이야, 100점 맞은 할머니들이 줄줄이. 만점의 홍수 속에 이부흥 할머니는요? 와, 이거 위에 5개 틀렸지. 이게 집에서 연습을 해야 하는데 하나도 안 해서 이제요. 집에도 한 모금 마시더만. 그런데 오늘 하나도 안 해갖고 왔어. 사실 이부흥 할머니는 학교에서 알아주는 스타인데요. 올해 초 문예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열린 한 퀴즈 프로그램에 해나루 시민학교 대표로 당당히 출전했답니다. 가장 무서운, 가장 무서운, 가장 무서운 사람. 저기 누구나요? 저기 할머니 보이시죠? 이부흥 할머니와 아까 병문안을 갔던 김길래 할머니, 이렇게 두 분이 참가했답니다. 말로는 맞았어. 그때 받은 담요와 모자는 아까워 버리지도 못하고 고이 간직하고 있답니다. 학교를 대표해 나간다는 사명감에 예상 문제지도 통째로 외우셨다는데요. 이거는 춤을 추는 게 윷놀이요. 이게 영감 배불러 뒤뜰에 뛰어놀던 동아리 한 쌍을 보았소 보았지. 잘했어요. 이게 몸보심을 하려고 정답이 나왔더라고. 이게 이거를 김길래하고 나하고 둘이가 잠도 안 자고 다 했네. 해갖고 가서 한데 한 개도 안 나오는겨. 이 문제는 한 개도 안 나오고 엉뚱한 문제가 나오니 맞출 수가 있죠? 난 8문제인가 맞추고 떨어지고 10문제인가 맞추고 떨어졌어. 젊을 때 배웠다는 춤솜씨도 수준급인데요. 못하는 게 없는 할머니입니다. 잘하시네 아직도. 이거는 언제 하세요? 예? 어떨 때 하세요? 이거? 예. 아니, 지금은 안 해. 지금은 뭐 하시는데? 아, 지금 학교 되면 공부해야지. 춤뿐 아니라 노인대학에 문화교실까지. 배우는 곳이라면 뭐든 쫓아다닌 데는 할머니만의 이유가 있습니다. 9살 먹었을 때 통지표를 나왔는데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문제 사는 게 어려우니까 가난이 쩔어서 안 가르쳐주고, 그래서 이제 애들은 학교 가는데 갖고 싶어. 그래서 엄마 경대 사람이 가서 통지표를 몰래 갖고 학교를 갔어. 내가 혼자 가서 입학은 했어. 네 머리 질르느라고 지를 때요. 얘고 이 사람 배우려는 욕심이 유난히 많은 할머니였지만 학교는 다니지도 못하고 13살 되던 해 남의 집 식모로 보내졌습니다. 나 남의 집 살 때 그 영자라고 하는 애인데 걔는 이화대학교까지 다녔어. 부잣집이라. 걔가 같은 동창이었어. 그런데 속상했지. 걔가 뭐 심부름 시키는 것도 속상했고 많이 속상했지. 아, 그러면 내가 거기가 사는 거 걔 심부름 해줘야지 안 해줘요? 해줘야지 당연히. 너 보기가 사별 갖다 달라고 하고 뭐 하려면은 뭐 쓰려면은 나 공기 좀 하나 갖다 달라고 그러지. 아, 그래서 싸움도 많이 했어 병아리 마냥. 700.